막 3억 펀딩, 4억 펀딩 하다 보니까 괴물 메이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컨설팅도 해달라, 강의해달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알려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와디즈 뷰티 메이커 코스메 셰프 이수양 메이커입니다. 저는 와디즈에서 무려 한 20번 정도 프로젝트를 했었고요. 누적으로 30억에 육박하는 펀딩을 진행을 했었어요. 처음에 와디즈 왔을 때 좀 놀라웠던 것이 제가 제품, 상품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플랫폼에 오셔가지고 상품, 제품이란 말 하지 마세요. 저희는 리워드라고 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객님 이렇게도 하면 안 된대요. 서포터님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와주고 지지하고 응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또 저 같은 사람들을 메이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플랫폼은 문화가 있구나. 그때 제가 와디즈 문화에 흠뻑 스며들었던 것 같습니다. 막 3억 펀딩, 4억 펀딩 하다 보니까 괴물 메이커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컨설팅도 해달라, 강의해달라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와디즈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거든요. 알려드리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와디즈 본사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라는 대로 정말 충실하게 따랐던 것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매력 있게 보이고 나한테 필요한 걸로 인식되게끔 하는 방법론적인 거, 사진 찍는 법, 영상화하는 법, 글 쓰는 법, 이런 실무적인 것들을 정말 아낌없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몰래 막 녹음도 하고 막 필기도 하고 정말 외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충실하게 하라는 대로 짝짝짝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훌쩍 큰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와디즈의 서포터님들은 좀 다른 유통하고 다른 것 같아요. 원 플러스 원, 50% 세일 막 이것보다도 이 리워드에 담긴 메이커의 마음, 어떤 사연, 이런 스토리에 더 집중해서 보는 곳이 이 와디즈의 서포터님들인 것 같고요. 취향 공동체라고 해야 되나? 나와 같은 영혼을 가지는 사람들끼리 매칭하는 플랫폼이 와디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랑 취향이 같으니까 짧은 대화를 해도 교감이 된다는 느낌? 이런 플랫폼은 와디즈가 유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와디즈 플랫폼에는 서포터님들하고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뭐 새소식란이라던가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본 펀딩에 들어가기 전에 샘플로 먼저 체험을 하게 해봤을 때 예비 서포터님들이 그거를 직접 써보시고 입소문을 내주세요. 그리고 본 펀딩이 딱 오픈이 됐을 때 커뮤니티란이 좀 더 왁자지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얻게 돼요. 한번 와디즈의 문화에 맞게 제대로 펀딩을 하셨다면은 커뮤니티란에 사용해본 소감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말 답이 다 있어요. 흑당고 진액팩도 서포터님들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들으니까 오 이거 반드시 내가 화장품 요리로 만들어서 와디즈에서 펀딩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뷰티 쪽에 있지만 저도 펀딩한 적도 있거든요. 펀딩을 하면서 저도 서포터님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와 이분은 와디즈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구나. 와디즈 서포터님들의 감성을 간파하신 분이구나.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여기는 그냥 장사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느껴지는 메이커님도 분명히 계세요. 서포터님들한테 정말 친구 같고 다가가기 쉽고 그런 스토리를 만들자라는 게 제 모토예요. 그러려면은 절대 어렵게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성분 다 어렵잖아요. 그 화학 용어들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제대로 몰입하고 완전 소화를 시키지 않으면 말이 사람이 어려워져. 예비 메이커님들이 계시다면은 무조건 쉽고 무조건 재밌고 읽는 과정에서 술술술술술 읽혀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찾아주는 서포터님들이 재밌게 쉽게 펀딩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한 카테고리의 메이커다 라고 하면은 법규 환경이라던가 식약처에서 허락해 주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지식은 가져야 돼요. 법규를 모르고 내가 창업을 한다? 그거는 진정한 메이커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법규 안에서 허용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제출하고 나서 안 되는 용어들이 발견이 되면은 또 다시 수정하십시오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몇 번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지치기도 하고 그 기간이 사실은 짧지 않아요. 처음 펀딩을 하시는 분들은 인지를 하시고 법규를 상세하게 공부를 하시고 도전을 하십시오. 와디즈랑 해서 가장 좋았던 점은 팬이 생겼다는 거예요.
코스메 셰프를 내 단골집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너무 뭉클하고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작은 스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기댈 곳이라고는 오직 나를 알아봐주는 고객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팬덤이 생기게 되면은 내가 뭔가를 만들었을 때 기다리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비즈니스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미 수요가 생긴 상태에서 제가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팬덤이 가지는 강력한 무기거든요. 굉장히 안전한 기반에서 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팬덤십을 작던 크던 가장 빠르게 단단하게 모을 수 있는 곳이 저는 와디즈 펀딩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디즈의 새로운 리워드를 딱 런칭을 할 때 중압감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 만든 화장품 요리들이 와디즈에서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 숫자가 바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창피할 것 같기도 하고 사업가의 이전에 또 한 명이 또 인간인지라 그런 중압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먹는 거는 와디즈라는 곳은 저는 도전인 것 같거든요. 내가 메이커야, 만들어내는 사람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장 잘 펼칠 수 있는 장이 여전히 저는 와디즈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화장품 요리 메뉴를 선보여야 되는 셰프니까 사업을 멈추지 않는 이상은 저는 계속해서 와디즈 플랫폼을 활용할 것 같습니다.